안녕하세요. 산타는 양파입니다. 오늘 영상은 배우령고개에서 출발하는 오봉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작년 이맘때 이곳을 등산하면서 4월 중순에서 말쯤에 오면 진달래들을 볼 수 있는 곳임을 알고 1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등산한 날은 4월 23일이었는데 배우령고개에는 늦게 핀 벚꽃들이 저희 부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배우령고개에서는 용화산을 오를 수 있는 들머리도 있지만 보통 많은 분들은 배우령고개를 오봉산 최단 코스를 오르는 들머리로 이용합니다. 출발! 네, 배우령고개에서 출발하는 오봉산 현위치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400m 급경사 올라간 다음에 1봉, 2봉, 3봉, 4봉, 5봉 통해서 1.3km 능선 구간 올라가는 오봉산입니다. 처음에 급경사 빼고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 4월 중순쯤 오면 진달래 꽃 피어있는 오봉산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진달래 보러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진달래가 펴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마도 올라가면 더 예쁜 진달래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경사 올라와서 한 2분 정도 계속되는 진달래 터널을 지나오면 이정표 있는데요. 배우령에서 300m 올라온 지점이고 정상까지는 1.7km 남은 지점입니다. 네, 초반 급경사는 다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수월한 등산로가 펼쳐지고 3봉에서 4봉 올라가는 앞눈 구간을 제외하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의식하지 말고 와, 조심해서. 의식 어? 되잖아, 그렇게 찍고 있어요. 이거? 어. 혈관 같아. 혈관? 혈관 나무?
여기 산봉 주변에 진달래가 많다. 여기 주변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가 진달래 좀 많네. 여기 좀 가면 이제 푸토존 있어. 가야지. 저기 왼쪽으로 올라가야 돼. 여기 길인데 여기가 사봉 올라가는 길이야. 이게 원래 사봉 올라가는 길이 찾기가 힘들었는데 여기다 누가 리본 해놨네. 저기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좁네 길이. 올라가네. 뒤로 와도 돼. 뒤로. 뒤로 와도 된다고. 진달래길을 걸으며 힐링하고 행복했던 오봉산 등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네. 인사해. 안녕, 난 집에 간다.